자, 이 부분 앞에는 녹화를 못했고 이 부분 지금 수업 중인 거를 녹화를 하도록 할게. Hello, this is Captain Jang. And today we are gonna learn Korean high school math. 세계인이 다 보고 있어서. 근데 모든 저기 거기 수업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 그 선생님 이제 교습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홍보 목적이나 좀 광고 목적도 있지만은 지금 수업한 학생들이 요거를 다시 볼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다음 문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요걸 풀고 있어. Y는 3x승의 그래프를 그려라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까 어려워 했던 거 요거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수의 마이너스는 분수로 바꿔주고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어. 3분의 1이다 아까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3분의 1의 전체 상승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게 바뀌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지수의 마이너스랑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건 27분이다. 자, 그러면 퀴즈. 지금 하영이가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어. 맞아, 정답이야. 그럼 이 선이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서 퀴즈는 이게 요 밑으로 가는 날이 밑으로 갈 수가, 그러니까 X축 밑으로 갈수 있을까 없을까, 끝에 가면 계속 가면 그 퀴즈. 넘어갈 것 같아? 하영 씨, 선생님 차한잔 줄게. 커피? 그린티? 오케이. 자, 풀고 있어. 잠깐 갖다 줄게. 안 넘어갈 것 같아?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은 그 보조 문제 X축이 닿는 경우는 나올까?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X 값에 뭔가를 집어넣고 Y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고, 이게 닿으려면은, X축이 닿으려면은 Y 값이 얼마나 나와야 돼? 자, 이게 단순히 그 책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는 창의적인 문제를 계속 내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y 값이 0이면 x 축이 닿을 수 있지. 아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y 값이 0이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이런 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0승은 지수의 0승 1입니다. 요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암기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3을 한 번도 안 곱한다는 말이거든. 그렇다고 이게 전체가 0이라는 뜻은 아니야. 요거는 1이든 X축에 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y값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면은 최대한 y값이 작아지려면은 x가 어떻게 됩니다? 단순히 커지면 되나? 우리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100승이다. 아, 10승 아니고 아니 아니 너무 많아. 계산이 5승만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x가 그러니까 작아지면 되지. 그러면은 5승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3에 5승을 한 번 그렇지.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냥 0 되니? 그러면은 계산하지 말고 한번 추측을 해보자. y는 마이너스 아 y는 3의 마이너스 10승이다. 계산하지 말고 얘는 x축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x축이 그러면 닿을까 안 닿을까? 그렇지. 그럼 만약에 100승이면 그렇지. 정답. 이해되니? 결국 지수 함수는 여기 뭐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 게 아니라면 요거 그대로 했을 때는 X축에 닿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 핵심입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고. 자, 요 한 문제만 풀어봐도 열 문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여기 노트는 갖고 왔니? 수학 노트 할 거는 있니? 없으면 선생님 종이 줄게. 대신에 나중에 저기 거기 옮겨 써놔야 된다. 아무 노트나. 수학 노트 하나 정해가지고. 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책에다가 옮겨 써도 되고. 책, 그, 저기. 아니, 책 있잖아. 이거잖아. 아, 책에다 써, 책에다가. 이 책. 미적분인. 요거, 요거. 책 언제 받았니? 1학년 때? 자, 그럼 우리 바로 이걸로 들어갈게. 선형식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오케이, 영아. 그러면은 개념열기 요거 한번 해보자. 개념열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자, 극한이라는 거는 극한을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했어.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는 극한하고 연결이 돼. 무슨 얘기냐. 극한이란 거는 여기에 X에 일단 들어가는 거를 되게 큰 숫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큰 숫자. 그거를 이제 아주 큰 숫자. 무한대로. 무한대란 거는 10만.
100만, 뭐 1억, 뭐 1000만 이거보다 더 커.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계속 1로 가는 거야. 끝이 없어. 아까 우리가 y는 3의 x승에서 x축에 닿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지. x축에 닿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지. 그런데 극한이란 거는, 극한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한대를 넣었을 때. 아,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만 돼. 미안.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보자. y는 3x승인데 아주 큰 숫자를 넣었어. 무한대를 넣었어.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야.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다. 양수가 음수야. 플러스 무한대를 넣었어. 얘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 y 값은? 어.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퀴즈는 3의 무한대 승이면 y는? 얼마가 되지? 얼마 될 것 같아? 정답입니다. 쉽지? 여기 극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y는 3의 마이너스 승 이거 한번 우리 앞에 했던 것도 힌트. 그렇지. 잠깐. 무한대분의 1. 그렇지. 무한대분의 1은 결국 극한이라는 거는 비슷한 숫자를 써주면 되는 거야. 비슷한 숫자를. 무한대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얼마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 들어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왜냐면 사람이 무한대라는 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 무한대분의 1은 결국? 아까 무한대분의 1은 뭐에 가까워졌어? 이렇게 하면 돼. 규칙이야.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은 얘는 0으로 치자라는 게 극한의 개념이야. 그래서 막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이해도 필요하지만 약간 암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다 해결할 수 없지. 아, 분모 무한대는 0. 그냥 무한대는 그냥 숫자 커지면 그냥 무한대. 이렇게 하면 돼. 쉽지? 극한 설명 끝. 자, 풀어볼까?